국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관심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들어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중간 들어보시면서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9시 1분인데 항상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은 한몇분 정도는 좀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와서 실적으로 9시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9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3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그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시작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들리시는지. 마이크 테스트. 카톡방에다, 저 채팅방에다가 들리시는지 한 번만. 예, 알겠습니다. 9시 5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 기다렸다가. 시작 전에 저희가 영상 공유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내용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화면도 공유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지금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꺼주세요. 이건 저희가 이번 여름에 진행했던 캠프인데 캠프 영상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잠깐 시작하기 전까지 한 3분 정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야. 아니, 앉아서 보는 거야. 뭐지? 엄마, 이 책은 뭘까요? 마인드스테이. 네. 아세요? 지금 화면 공유가 다돼 있죠?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 LGO 대표 이창성입니다. 그 다낭하고 나트랑에서 이번에 캠프를 하고 캠프는 작년 겨울부터 해서 지금 1년 반 차로 캠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지금 최초로 저희가 캠프를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호응이 좋고 하셔가지고 계속 연달아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네 번째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간략하게 인사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과 안 드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지금 다낭과 나트랑에 대한 뭐 여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도 많고 또 많이 관심도 가지셔가지고 찾아보신 분들도 있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하셔가지고 그런 여행 정보들은 제가 빼고 그 학교 그리고 숙소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 장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 빼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네 가지 형태의 캠프를 진행을 하는 지금 여기 그방 들어오신 분들 그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허니 땅콩 네, 줄까? 음성 좀 부탁드릴게요. 땅콩? 네. 왜요? 네, 음성 부탁드리고 너 자세히 있고 있지. 그럼 이거 먹을 타이밍을 주시죠? 너 이거 좀 잠시만요. 제가 엄마가 또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파인애플 주스, 이것도 파인애플 주스야. 제가 중단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제거했고요. 저희 캠프 라인업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가 현재 진행되는 게네 가지 형태의 캠프가 진행되는데, 다낭에서 두 가지, 나트랑에서 두 가지예요. 이 중에 저희가 야라 유치원이라고 인터내셔널 킨더가든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국제학교 캠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캠프고, 또 아래쪽 보면은 역시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6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번 여름 캠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첫 번째 시작했던 캠프가 니콜라스 학교의 국제학교 캠프였어요. 그리고 국제학교 캠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강점을 말씀드리는 게 다국적 캠프로 그 색깔이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처음 참여하실 때 국적 비율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베트남에서 지금 현재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오실 수 있는 캠프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니콜라스 국제학교의 이번 여름 캠프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캠프는 1차, 2차, 3차로 해서 세번 진행을 하는데 3차 일자로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있는 일정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으로는 현재 참여가 안 되시고 1차하고 2차 캠프로 참여가 가능하세요. 3차 같은 경우는 최종 마감을 한게 현재 국적비는 한국 학생들이 60% 정도 되고 대만 학생들이 한40% 정도 비율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한국 방학 기간보다는 좀 빠른 일정이라 한국 학생들도 참여가 되어 있긴 한데 대만 학생들 참여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또 1차, 2차 같은 경우는 니콜라스 국제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1차 캠프는 한국 학생들 비중이 한 2에서 30% 정도, 그리고 다국적 캠프로 이제 다른 나라 국적, 대만과 니콜라스 국제학교 학생들이 70에서 한80% 정도로 최종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캠프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좀더 올라가서 한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 정도는 다른 나라 국적 학생들하고 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이제 니콜라스 국제학교 캠프 같은 경우는 국적 비율을 원하고 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니콜라스 국제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영어 교육에 포커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ESL 기반으로 해서 약간 아카데믹하게 진행하되 수업을 좀 재미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년 넘게 학교하고 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 니즈에 맞고 또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현재는 좀 재밌게 아이들이 캠프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 오고 싶은 캠프가 될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ESL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다 스팀 수업이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는 클럽 액티비티가 들어가서 그 단조로운 영어 공부 외에 나머지 것들을 좀 추가해서 좀 다양성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캠프하고 다른 거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뒤에 프리미엄 액티비티라고 해서 또 필드트립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니콜라스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필드트립이 지금 현재 2주 프로그램 참가하면 1회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세팅 예정이고 그거는
첫째 주에 금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에 필드트립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액티비티라는 거는 골프, 수영, 서핑, 테니스까지 요네 가지 종목을 이제 이틀 시켜서 그 캠프 2주 동안에 두 번씩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이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스터 과정이긴 한데 뭐 서핑 같은 경우는 이틀만으로도 마스터가 돼요. 마스터 기본 완전 기본기 갖고 혼자 배울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외 나머지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떻게 냈거나 아이들한테 그 집중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숙소가 니콜라스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낭에 있는 그 멜리아 빈펄 호텔에서 리버프론트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니콜라스 어드벤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숙박 장소 자체가 멜리아 리조트로 숙소도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또 인터넷상에서 구글 맵 찾아보시면은 가격을 비교를 해봐도 리조트 비용이 훨씬 비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갖고 캠프를 오시는 분들의 학부모님들, 가족분들 또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선택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영어 프로그램과 스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과 똑같은데 오후 시간대 프리미엄 액티비티가 들어간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리조트 안에서 격일로 나이트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요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갈라디노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캠프 다 끝나게 되면 수료식을 학교에서 다 하는데 어드벤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하지 않고 리조트에서 장소를 제가 렌트를 해서 거기서 수료식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수료식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좀더 다른 색깔로 진행이 되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이게 거의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은 리조트 비용 차액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엄 액티비티하고 뭐 나이트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는 별로 남지 않는 프로그램이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입니다. 저희가 캠프를 새로운 것들을 처음 할 때는 항상 비용적인 부분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드벤처 캠프에 참가한다고 하면은 좀 저렴하게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저희가 내년 겨울부터는 어드벤처 캠프가 요 가격이 아닐 겁니다. 더 인상이 될 거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사하게 될수 있는데 어드벤처는 저희가 좀 저렴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번에요. 그리고 이제 야라 인터내셔널 킹덤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스쿨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요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방중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방학 기간 중에 캠프가 진행되고 공강인실에 대만 학생, 한국 학생, 또 니콜라스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캠프 참여자들을 선발을 해서 같이 캠프를 하는 거고요. 캠프 교육이 이루어지고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중이 아니라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라 유치원 그대로 저희 아이들이 가서 같이 반이 분반이 되고 나눠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스쿨링이라고 이제 이름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커리큘럼을 적용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캠프를 하려고 저희가 별도 커리큘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 있는 니콜라스 어드벤처나 그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근데 야라 프로그램 같은 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들이 가서 같이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라는 여기 말씀 안 드린 게 아까 국적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 말씀을 드렸고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국적비는 없어요. 한국 학생들만 참여하는 캠프고 그룹은 이제 1대 10 이하로 이제 그룹이 짜여질 거고요. 그 선생님 한 명과 아이들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니콜라스 이제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대 10명 내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야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국적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뭐 인터넷상에 제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야라 유치원은 전체 학생들 중에 한30% 정도, 30%가 안 돼요. 한그 정도가 베트남 국적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70% 정도 중에서 반 정도는 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한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라 유치원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한그뭐 전체적인 퍼센테이지 그런데 국적은 한 18개 정도 된다라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이다. 그래서 저희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이 가서 이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을 시켜주려고 현지 가서 레터를 보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 분반을 해가지고 영어 약한 아이들은 별도 반을 운영을 해요. 그거는 항상 걔들만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야라 유치원 일반 아이들이 섞이는 또 반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영상이 사진 같은 거 많이 안 보여드리고 입으로 다 하니까 이게 좀 집중이 좀안 되시죠?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KC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낮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나트랑 낮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건 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수업 형태는 스팀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ESL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KC 국제학교도 국적비가 좋은 학교예요. 나트랑에서 국적비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19개 국적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아까 야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아이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장 요 KC 국제학교를 가보면은 영어 외에는 학생들끼리 다른 언어를 쓰는 거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쓰기도 해요. 많은 이제 국적의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쓰긴 하는데, 다른 국제학교에 비하면 영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가 KC 국제학교고, 전체 다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영어만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셋업해서 캠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참여율이 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KC 국제학교가 여름 캠프를 하면서 요 이번에 참여하는 여름 캠프는 KC 국제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험으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나 호주에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체험형 캠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요 KC 아카데미와 같은 재단인 KC죠. 키즈캐슬 요 유치원인데, 요 위에 말씀드렸던 야라하고 똑같이 스쿨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낮장에서 가장 그 많이 믹스되어 있는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하나 더, 저희가 아까 위에 다낭에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낮장에도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 다낭에 있는 어드벤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은 니콜라스 국제학교에서 받고, 프리미엄 액티비티만 저희가 별도 지정된 장소에 전문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요 낮장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그 리조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리조트 안에 교육, 그래서 저희 교육 시설을 준비를 해놓고 계속 교육받고 계속 숙박하고 숙식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액티비티만 일부만 바깥에 나가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필드 트립이 있고, 단 LGO 여기 낮장 그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필드 트립 참여 시 학부모님들도 가족 단위로 같이 참여 가능하다라는 게 다른 캠프 필드 트립과는 좀 차이가 있다. 위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 필드 트립은 학부모님들은 참여를 못 하세요. 근데 낮장에 있는 어드벤처 캠프 필드 트립만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요약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강점들만 좀 설명을 드려 놓은 건데요. 다낭의 세인트 니콜라스 인터내셔널 스쿨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유럽 5대 호텔 글로벌 브랜드 멜리아와 베트남 최고 인기 호텔 그룹 빈펄이라고 돼 있죠. 멜리아 브랜드를 한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 한국에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에도 많고 유럽에서는 저 5대 브랜드로 유럽에만 900개 이상의 호텔 리조트가 있는 굉장히 큰 호텔 브랜드 그 업체예요. 여기서 지금 글로벌 업체가 베트남에 들어와서 호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호텔에서 저희가 캠프를 하는 거고, 요 캠프를 요 장소에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피드백이 되게 좋아요. 인터넷상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캠프 숙박을 쓰고 있는 데가 여기 있다나 멜리아 빈펄인데 평점이 4.8입니다. 그래서 다낭에 있는 호텔 리조트 중에서 평점이 가장 높아요. 다 찍어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높다, 그 이상 높은 데가 없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또 비교할 만한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한번 볼게요. 여기 강 건너가면은 여기 힐튼 호텔이 있어요.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 4.5대. 저는 왜 4.5가 나오는 줄 알죠? 네, 그쪽에 소음도 좀 많고 좀 부정 요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노보텔 여기도 4.5대요. 5대예요. 그래서 우리 멜리아는 몰라도 노보텔하고 힐튼은 알잖아요. 근데 힐튼하고 노보텔이 4.5대밖에 안 되고, 뒤쪽으로 보면은 셰라톤이 있어요. 셰라톤도 많이 아시죠? 근데 셰라톤 같은 경우도 평점이 여기는
무려 4.4하고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저희가 브랜드 호텔이라고 하면 기본 4.5 정도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4.5, 브랜드 호텔인데 4.5 밑으로 떨어지면은 뭔가 처지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호텔을 볼때 구글맵에서 이게 평점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숙박을 호텔 많이, 뭐 평점별로 많이 해봤는데 평점을 어긋나진 않더라고, 거의요. 근데 요그 호텔이 평점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호텔 앞에 보시면은 요강 이름이 한강이에요. 다낭은 뒤쪽에 이렇게 그 미케비치라고 해요. 포브스 선정되어 있는 6대비치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뭐 그게 우리가 뭐 보라카이 같은 그런 해변이 아니라 이 해변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있는 한강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강과 똑같은 한강이에요. 이 강인데 이 호텔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이뻐요. 야간 뷰라든지. 그리고 이 호텔 주변 환경이 이 강을 건너자마자 여기 한시장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캠프 오셔가지고 주중에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한시장 맡이에요. 이쪽에 식당들도 많고 뭐할 만한 것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호텔 바로 뒤쪽에는 그 한국인들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하인타운이라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배달이나 가서 식사하시기도 되게 편하고 비케비치도 차편으로 5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먼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호텔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빈플라자 쇼핑몰이 있어요. 빈플라자 쇼핑몰이 그 걸어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요. 되게 편하죠. 베트남 요 다낭에 쇼핑몰이 크게 3개가 있는데 한국 분들은 다낭 오시면 롯데마트 많이 찾으세요. 근데 롯데마트가 가장 후졌어요. 다낭에서는 나트랑은 좋은데 그래서 추천을 많이 안 하는데 한번 가셨다가 안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만 가세요. 왜냐하면 이 빈펄 플라자가 가장 현대적인 시설로 갖춰져 있는 호텔 그 쇼핑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경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드래곤 브릿지라고 해서 또 기네스북이 등재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 야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그 연예 프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왜안 나가죠? 드래곤 브릿지라든지 여기 또뭐 싱가포르에 있는 그 라이온상, 머라이온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머리에다 물고기 꼬리 해가지고 분수대가 있어요. 여기가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되게 좋다고 학부모님들이 항상 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 호텔까지 이동 시에 요 저희가 이제 첫날 오시면은 다낭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 시간 그간이 10에서 12분 정도 걸려요. 딱 걸려요. 그 이유가 다낭은 차량 정체가 없어요. 아예. 아주 크기란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깨끗하고 공해도 없고 주변에 공단도 없고 바닷가에서 바람 불어 공기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그리고 살면서는 이제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치안도 좋고 거기서 도시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낭을 이제 오시면은 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뭐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도로 정체가 아예 24시간 없는 데가 베트남 다낭이다. 그리고 여기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이동 시간이 10에서 1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도착해서 바로 호텔 도착하셔가지고 쉬는 것도 되게 좋으시죠. 그리고 이제 요 니콜라스 학교가 여기 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요 내가 이제 니콜라스 국제학교인데 여기 국제학교에서 호텔까지는 차편으로 15분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야라 유치원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2분 정도 소요돼요. 차편으로 해서 12분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게 다낭의 한국 영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내 관광지의 거의 중심에 요 멜리아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멜리아 호텔은 다낭에 있는 호텔들 중에서 객실 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거의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고 8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캠프 참가자분들한테는 특혜를 저희가 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뭐 1박 추가하셔가지고 연장할 때 저희가 비용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뭐 아고다나 그런 데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희 가격이 훨씬 싸다는 걸알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캠프 참가 가족들은 25층 이상의 고층 방을 대부분 다 배정을 받으세요. 고층 방은 호라이즌 뷰라고 해서 요 다낭 멜리비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2만 원 정도 박당 더 비싸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가격으로 그 방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고 높은 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리버 뷰가 되든 시티 뷰가 되든 뷰가 다 좋아요. 리버 뷰 같은 경우 강변뷰 쪽으로 되게 이쁘고 시티 뷰가 하더라도 높은 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위쪽 바닥까지 다 보이는 형태의 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접근성도 좋고 또이 호텔은 또 한국인 인턴 직원들도 뭐 로비에 가면 2명 정도가 항상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하기도 되게 편하시고 그리고 이 호텔은 굉장히 인기 호텔이라서 거의 풀북으로 그 자리가 없는 호텔이에요. 시즌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은 좀 이제 사람들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 시간대 이제 밀리면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식사 시간대 이제 오시게 되면은 식사 시간대 그 M층이라고 해갖고 식당을 오픈을 하는데 그 3층이라는 식당, 3층 식당을 또 하나 더 오픈을 해요. 그건 이제 리버뷰 식당인데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조식도 굉장히 안락하게 식사를 할수 있게끔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그이 호텔은 뭐 이제 그 수영장 같은 경우도 큰 대형 수영장이 리버뷰로 보이고 실내 수영장도 있어서 그뭐 악천후라든지 기후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호텔입니다. 다낭에서 실내 수영장을 이렇게 크게 또 온수까지 나오면서 그 운영되고 있는 호텔 수영장이 없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1층에 헬프데스크를 두고서는 어머님들 응대하고 또 서비스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되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호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니콜라스 어드벤처 캠프를 진행하는 호텔 곳이 여기 이제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은 멜리아 호텔을 쓰고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여기 멜리아 다낭 비치 리조트를 저희가 활용을 해요. 요 장소가 저희가 요 리조트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캠프 숙소로 잡은 이유가 일단 다낭 그 니콜라스 학교가 차편으로 15분 떨어져 있어. 똑같이 여기 호텔하고 똑같이 여기는 밑에서 올라가 내려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위에서 내려와서 가는 겁니다. 15분 떨어져 있고 요 리조트 안에 시설들이 되게 좋아요. 이게 평점 4.5인데 최근에 리뷰를 보면 리뷰가 최근께 되게 좋아요. 그런 이유가 멜리아 리조트가 작년에 그 리뉴얼해갖고 시설을 다 계속 개보수를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작년부터 오신 분들이 피드백이 되게 좋고 평점이 제가 맨 처음 봤을 때 낮았는데 올라갔어요 많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수영장이 무려 7개나 갖춰져 있어요. 그 인피니티 수영장으로 바다 뷰가 쫙 보이는 수영장이 엄청 크게 있고 또 리조트 분위기가 나는 그런 또 안락한 또 수영장이 크게 하나 있고요. 아이들 풀장도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수영장이 3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캠프를 오게 되면은 요 센터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방은 다 이쪽에 배정을 받는데 요쪽에 방들이 보시면은 바다가 다 보이는 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직통으로 보지는 않고 창가 쪽으로 나가면 바다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랜드 프리미엄 방이라고 해갖고 제일 끝에 있는 방이 있는데 이방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션뷰 개념으로 그냥 바다를 통째로 볼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원하시면은 요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조트 안에 시설도 괜찮은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이제 거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호텔은 대부분 다 시내 쪽에 있고 리조트는 요 해외 미케비치 쪽을 띄고서는 요 후이안까지 쫙 있어요. 근데 후이안까지 거리가 거의 다낭시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 그, 멜리아 다낭 비치 리조트 같은 경우는 시내 접근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차편으로 한 1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이안 쪽에 있는 리조트들보다 택시가 굉장히 잘 빨리 잡혀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캠프 기간 동안에는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셔틀 차량도 운영하고, 멜리아 리조트조차도 셔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내 나가기가 굉장히 편하고, 시내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리조트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 가실 것 같아요. 이쪽에 외국인들도 많고, 식당이나 스파 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이쪽에 뭐 바도 좀 있고 그 여기 멜리아 호텔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시장이라든지 요 뒤쪽을 많이 다니세요. 네, 약간 겹치지 않는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멜리아 리조트를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학부모님 프로그램도 무료 제공되는 것들이
이렇게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무료 프로그램은 퀴즈방 같은 경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건 별도로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건강지는 얘기 말씀 안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왜 다낭에 많이 가는지 사람들이 알아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컨텐츠가 너무 다양해요. 다낭은. 그래서 한번 가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나트랑 캠프 갔다가 다낭 캠프에 오신 분이 있어요. 겨울 캠프 때 어머님이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나트랑 도시는 좀 도시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다낭 오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할 게. 그래가지고 이거 캠프 기간도 너무 짧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캠프 오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너무 짧다는 얘기하세요. 2주 동안 있으면서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고 주중에 뭐 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더라도 다낭을 다못 보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련이 그럼? 있으셔서 분들이 있고. 겨울 캠프 오셨던 학부모님 중에는 다낭만 7번 오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7번째 저희 캠프를 하신 거였죠. 네, 그런 곳이 다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브로셔 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뭐 채팅방에다가 궁금 사항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거 읽으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브로셔를 보시면은 이제 2주 해갖고 총 3번의 캠프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마감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요두개 캠프는 참여가 가능하시고 제가 니콜라스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시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 관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학교는 이제 국제학교인데 다낭에 국제학교가 실적으로 유명한 국제학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그 국제학교를 나눌 때두 가지 나눠요. 뭐 한국은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보통 같이 치는 국제학교 대부분이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영어로만 교육을 하는 그 국제학교가 있고 영어와 베트남어를 섞어서 교육을 하는 국제학교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어를 섞어서 하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베트남어 과정이 60% 정도 들어가고 영어 과정이 4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다가 인터내셔널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다낭에도 보면은 니콜라스 국제학교 말고도 밑에 보면은 그 여기 SIS 싱가포르 국제학교도 있고 APU라고 해갖고 또 미국 국제학교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UKA라고 해서 저기 영국 국제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 중에서 영어 교육으로만 진심으로 영어만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니콜라스하고 APU하고 여기 싱가포르 국제학교 세 군데고 뭐 최근에 뭐 국제학교라고 하는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UKA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 학교예요. 그래서 국제학교라고 하기에는 한국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이 니콜라스 국제학교나 APU, SIS 국제학교를 가면은 한국인 교민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UKA 학교를 가면은 한국 아이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 니콜라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냐. 지금 베트남의 이큐스 그룹에 들어가 있는 재단 그룹에 속해 있는 학교인데요. 요 이큐스 그룹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코그니아라고 그 미국의 그 미국 학제 인증을 받은 학교들 그룹이에요. 여기에 16개의 학교가 있는데 베트남 내 지금 다낭에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PU고 하나가 니콜라스 국제학교예요. 저희는 이제 니콜라스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캠브리지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베트남이 엄청 많아요. 그 캠브리지 뭐 미국 영국의 캠브리지 과정은 거의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다시피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라고 붙이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캠브리지 과정을 해요. 근데 그 미국 학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되게 드물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콜라스 국제학교의 위상이 그런 부분에 좀 다른 학교와 국제학교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 국제학교를 졸업하면은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미국 학력을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 니콜라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AP 시험 준비 과정이라는 게또 있어서 AP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선 학점을 따는 거잖아요. 교환학점 따는 건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AP 과정을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요.
보통 이제 유학업계나 교육업계 일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이 국제학교가 그냥 미국 그 학력 인정뿐만 아니라 에피션 과정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제학교다라는 걸 아세요. 지금 다낭 같은 경우는 많은 급제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만은 니콜라스가 AP 시험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그래서 니콜라스에서 저도 이제 캠프할 때 보면은 이제 학기 중 캠프를 이제 겨울에 하다 보면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니콜라스 국제학교에 오는 경우도 가끔 봐요. 그게 이제 AP 과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니콜라스 국제학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미주리 주립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졸업학 때 보면은 학점이라든지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해외 대학들 입학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뭐 캠프를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은 그 건물 한 동으로 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도서관이 있고 이제 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은 뭐 프로젝터부터 해가지고 교구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 캠프 때는 그이 학교가 좋은 게 건물 한 동으로 뭐 체육 시설부터 모든 게그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엄청 덥거든요. 여름 때 34도는 뭐 이제 아주 더울 때 37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그 학교 내에는 그냥 냉장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서관도 시원하고 강의실도 시원하고 이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호텔로 복귀하기 때문에 뭐 더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셔틀 차량이 있는데,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음식인데, 저희 캠프 참가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한식 제공을 해요. 네, 한식 제공을 하는데, 기본 한식 제공이고, 금요일 날에는 학교에서 쌀국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캠프할 때 학교식을 따라갔는데, 학교식 따라가니까 아이들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잘 먹었던 게 쌀국수였어요. 그래서 쌀국수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저희 캠프팀에서 준비를 해갖고, 한식 제공하는 걸로 바꿨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그전보다 음식 소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 먹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캠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니콜라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뭐그 인터뷰 테스트하고 또 사지선다 멀티 테스트를 해요. 요걸 해서 총점을 맞춰가지고 레벨이 선정이 되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도착해서 첫날 유치원에서 테스트를 봐요. 아주 미니 테스트 개념으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해서 반 레벨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캠프를 오게 되면은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요 이번에 이제 니콜라스 국제학교 여름 캠프 참가하시면 좋은 게 아까 뭐 학교의 퀄리티에 또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선생님들 수준도 높다라는 게또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니콜라스 국제학교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겨울에도 저희가 캠프를 하는데 여름 캠프에 좋은 게 뭐냐면 겨울보다 겨울에는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공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교육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방 중이잖아요. 또 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간 중에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캠프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교육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진다. 저희도 작년 여름에도 이제 선생님들 이제 뭐 정규 선생님들도 있고 외부에서 온 선생님들도 믹스돼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러면은 정규직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름 때 캠프에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버디 프렌즈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미는 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그 지금 다국적으로 캠프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겨울 캠프 때 이렇게 또 친구 만들어주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름 때는 그냥 국적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퍼센테이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 국적의 학생을 친구로 딱 사귀기 되게 좋은 캠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럽 액티비티인데 저희가 영어 수업에 스탠 수업 하나, 과학 수업이 하나 들어가고 그 외에 아트, 스포츠, 뮤직, 뭐 핸드크래프트하고 뭐 체스는 아니에요. 요건 이제 노는 거고 쉬는 시간 때요네 가지 중에 아이들이 하나 선택해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진행된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과표를 보시면은 오전부터 이렇게 영어 수업, 요거는 이제 스팀 수업이고, 영어 수업, 런치타임은 한식 제공되고, 쉬는 시간 있고, 그리고 또 영어 수업이 있고,
그리고 클럽 액티비티 있고, 이제 버스 로딩해서 이제 호텔 도착하게 되면은 한 4시 10분, 20분 정도 될 거,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캠프 일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 표시된 거, 이 마지막 차수는 안 되고, 요거 두 개는 아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방은 제가 딜럭스 룸이 제공되는데, 가족 구성원이 좀 많으면은 패밀리 스위트로, 그리고 뷰가 굉장히 이쁘고 좀 뭔가 좀 고가 좀 뭔가 그런 걸 새로운 걸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파노라마 뷰 방이 있어요. 또그뷰 방을 보신 분들은 마음이 거의 꽂히셔가지고 방을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호텔 내 시설로는 헬스장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다른 호텔에 비하면 굉장히 커요. 제가 신라도 신라 모노그램도 가보고 리조트 여러 군데 많이 가봤는데, 제가 유명한 리조트보다 여기 멜리엄 임펄 호텔의 시설이 더 커요. 그리고 이 호텔 주변에 뭐 이런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번엔 이거 하나 더 옵션인데, 그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별도로 또 호텔이 아니라 그냥 리조트에서 좀 생활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리조트 룸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그레이드 되고 비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어드벤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싸요. 근데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아좀더 내고 어드벤처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봤을 때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게 멀지가 않습니다. 저희 캠프를 오게 되면은 부모님들하고 소통 방법은 세 가지를 저희가 써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저희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서 여기서 뭐 이제 상담도 하고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재반 사항들을 여기서 신청하고 받고 하는 형태로, 어머님들 학부모 액티비티도 있는데 다 여기서 신청해서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캠프 오기 전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응대를 해드리고, 캠프 전까지 와서도 계속 그걸 응대를 해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민감한 것들은 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단톡방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 유치부 단톡방을 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 생활 공부하는 거, 그 주에 진행되는 뭐그 일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희 학부든 유치원이든 상주 직원이 1명에서 3명까지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이제 사진 영상을 올리는데, 유치부는 제가 그냥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방법은 이세 가지 소통하는 채널들이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퀴즈노트방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퀴즈노트방 가면은 여기서 공지사항들은 다 여기서 보고 알수 있게끔, 전체 공지사항들 여기서 볼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앨범을 통해 가지고 뭐또 그때그때 진행되는 사항들을 여기서 체크하고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최근에 이제 2개월 동안 왔다 갔던 아이가 이제 가족이 있어서 그 사진들이 제일 많고, 뒤쪽으로 가면 학교하고 지금 그 나트랑 캠프 사진들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영상하고 사진을 게재해서 볼수 있게끔 돼 있고, 하루에 그 아이가 뭘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보고 형태로 해서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게좀더 길게 올려놓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기서는 뭐 알림장도 별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거나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채널을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오게 되면은 뭐 혜택 사항으로 뭐 전체적인 게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그 헬프데스크에서 셔틀 차량 운행하는 것도 있고, 뭐또 하나는 멘토십 카드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 다낭이든 나트랑 생활하시면서 식당, 스파, 뭐샵 같은 데서 할인을 받고서는 구입하고 마사지 받고 스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정해 놓은 식당이나 그런 장소들도 그냥 맛없고 그런 데를 쉬운 데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좀 유명한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있죠. 다낭에서, 나트랑에서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보여주면은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뭐 이제 다양한 주말 여행 프로그램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은 캠프 오기 전에 저희가 퀴즈노트방에다 공지를 해드리고, 미리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헬프데스크 앞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주말에 여행 갈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오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병원 이제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올때 이제
학교든 유치원 가서 어머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마이클 잡으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안전, 아이들 뭐 이렇게 아프지 않게끔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은 이게 아이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조를 많이 안 하면은 그만큼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아이들이 막 놀면서 다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저희가 지정병원이 있어요. 빅맥병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캠프협력 빅맥병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사전에 빅맥병원에 연락을 해서 사전 예약을 잡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선생님을 바로 볼수 있게끔 대기 시간 없이 그 선생님 스케줄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뭐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응급실을 가야 된다고 하면 보통 6시 이후에는 응급실로 가거든요. 그때는 꼭 마찬가지로 뭐다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같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병원을 갈 때는 저희 베트남 직원, 한국 직원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베트남 한국어를 하는 베트남 직원은 무조건 따라가고요. 먼저 한국인 직원들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같이. 그리고 이 병원뿐만 아니라 뭐 약국도 하나 지정이 돼 있어요. 하나 약국이라고. 이 약도 하노이와 하노이가 아니라 다낭과 나트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맥병원도 다낭과 나트랑이 있고요. 빅맥병원은 그냥 한국의 삼성병원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빅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 빅그룹은 베트남에서 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 같은 회사예요. 베트남에서 이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병원이 이 빅맥병원이다. 그래서 이 빅맥병원 같은 경우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기본 영어를 다 하세요. 거기다가 MRI, CT 같은 장비들도 다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라 학부모님들이 아파서 가더라도 병원 딱 가시면은 뭐 낫는 느낌이 나요. 좀 안심이 들고 그런 병원에 저희가 다낭과 나트랑에서는 병원 지정해서 간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약국 같은 경우는 여기 연락을 하면은 한국분이 전화를 건네받을 거예요. 그분이 한국인 약사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쩌거나 하면은 바로 상담 드리고 그래서 약을 조제해서 호텔까지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일부 약들은 건강약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캠프 가족이라고 하면은 한5% 정도 할인도 해드리고요. 요런 정도로 하고 또 호텔과 학교에도 의료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별도로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다 신경 써서 좀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직원이 다 있고요. 주말에는 요런 장소에 여행을 갈수 있고요. 요건 한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볼수 있고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교 가고 나서 뭐 하냐 요런 것들 하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골프하고 요가 영어 공부 요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서핑 가시는 분도 있고 요트 세일링 하시는 분도 있고 쿠킹 바리스타 과정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해요. 그래서 요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테니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등록하고 하는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요몇 가지들은 거의 다 왕복으로 저희가 픽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네. 윈터 수업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 호텔에 와서 호텔 로비가 엄청 큰데 그 장소에서 그 선생님이나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또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난 방과후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방과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이들 1대1 수업도 있고 수영 수업도 있고 테니스 수업도 있어요. 어머님들도 수영 수업 하실 수 있어요. 여긴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고 요트 세일링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지금 가르치시는 분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님이세요. 김인석 감독님이시라고 해가지고 한국 옛날에 리우올림픽 때, 그러니까 브라질 리우올림픽 때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님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 어머님들, 가족분들을 오셔가지고 그 요트세일링을 가르쳐주고 또 요트 타고 나갔을 때 그걸 좀 실습을 해주는 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낭 캠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니콜라스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벤처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드벤처 캠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드벤처 캠프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양하지 않고요. 딱한번 있어요.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일정으로 한번딱 있고 특이한 거는 일반 니콜라스 기본 프로그램에다가 스페셜로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엄 액티비티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시설적인 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달라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프로그램은 니콜라스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루 스케줄에 이제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 다 구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2주 프로그램 일정이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으로는 이렇게 매일같이 네 클래스 나눠져, 네번 클래스 나눠져 진행이 되고, 레벨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그 런치타임은 똑같이 한식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다음 퍼포먼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또 준비가 저 이렇게 아이들 나중에 갈라디노 할때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는 시간, 애들 즐기면서 그런 게 있고, 또 스팀 프로젝트라고 해요. 요거 스팀 수업이 있어요. 요런 거 있고, 아트라든지. 뭐또 이게 일반적인 그 니콜라스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다 끝나고 나면 3시 이후에 아이들은 뭐 테니스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골프 배우러 가고, 또 수영 배우러 가고, 서핑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정 장소가 있어요.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에 가서 아이들이 서핑 배우고, 골프 배우고, 테니스 배우고, 또 수영을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씩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리조트에서 오후 늦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미션 게임 나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격일로 해서 나이트 프로그램 있고, 파자마 파티 있고, 댄스 파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 별자리 보기, 스타게이징 별자리 보기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갈라디너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수료식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요 수료식 때저 니콜라스 와. 담임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아이들을 수료식하고 학교 관계자도 같이 와요.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저녁 프로그램도 같이 해요. 그리고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과 다른 거는, 이게 수요일 날에 딱 비어 있게 저희가 필드트립이 있다라는 거죠. 첫 주에는 필드트립이 팀빌딩 형태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오전에는 수업을 해요.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런치타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미카즈키 온천이라는 워터파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놀이하고 오는 형태로. 이때도 담임 원어민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형태가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 니콜라스 국제학교 프로그램과는 다른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브로셔를 저희가 또 공유해 드리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첫째 주에 가는 뭐 트립 장소가 요런 데인데, 요거는 날씨상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 진행되는 미카즈키는 비경상 곁일 거예요. 여기는 실내 워터파크예요. 그래서 뭐 날씨상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여기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설명이 돼 있죠. 숙소는 멜리아 리조트를 이제 계시게 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창가 쪽 가면 다 바다가 보이는 뷰고,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시설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 좋고, 또 이런 장소들 주변 관광지나 접근성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헬프데스크 운영을 하고, 이런 멤버십 카드는 똑같이 주어지고, 뭐 병원 이런 서비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이트 프로그램이라고 뭐 이런 것들, 미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 니콜라스 프로그램과 다르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캠프 오고 끝나고 나중에 저희가 모든 캠프 이번 여름부터는 졸업 앨범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증여를 해요. 수료식 때 저희가 직접 줘요. 되게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수료식 때 아이들 졸업식 때 졸업장하고 수료장하고 요 졸업 앨범을 같이 증여를 해드립니다. 모든 캠프 다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이런 장소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공통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드벤처 프로그램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라 프로그램 궁금해하시죠? 유치부 쪽 궁금하신 분이 제일 많은데, 야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활은 멜리아 호텔로 돼 있어요. 근데 멜리아 호텔인데 일정은 조금 조정 가능하세요. 즉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 그래서 리조트 생활하면서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일정은 이렇게 돼 있고, 현재 3개 다 마감이 안돼 있는데, 요거 첫 번째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나이 어린 아이들은 안 되고, 18년생과 19년생들만 참여가 현재 가능해요. 이미 마감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요 뒤에는 일자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공통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반항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 들어온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야라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이냐. 야라 유치원은 호주 국적 리처드 또뭐 베트남 분이 같이 합해서 만든 건데 부부죠. 그리고 이제 호주식 교육 방식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시설은 되게 좋아요. 제가 가봐도 어머님들 가도 되게 딱 시설 보고 안정감을 느껴요. 굉장히 안전에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리고 뭐 여기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도 그냥 보면은 베트남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시설 자재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를 다 유럽에서 가져다가 시설을 만들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다른 유치원에서 볼수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야라 유치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기타 시설들이 있고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적비가 되게 좋다는 거고 영어로만 올리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캠프 때 참여를 하게 되면은 반 구성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야라 유치원에 있었던 반에 들어간 스쿨링으로 완전 100% 스쿨링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쓸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거고요. 근데 영어가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룹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 아이들 안에서는 한국어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수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교육하는 부분이 좀 강조될 거고, 그리고 현지 아이들과 믹스돼서 진행되는 수업도 있어요. 뭐 댄스 수업이라든지. 뭐 가드닝 이런 활동적인 수업들은 운동도 마찬가지고 믹스돼서 진행이 되고 근데 영어를 집중해야 되는 뭐 사이언스 뭐 파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이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고 반은 보통 나이에 따라 되게 나눠지는데요. 캠프를 오게 되면은 여기서 분반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클래스는 이게 일주일 동안은 항상 있는 거예요. 뭐 아트, 뮤직, 파닉스, 그리고 수학도 있고 가드닝, 필드트립 있고. 지금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스쿨링으로 야라 유치원을 오게 되면은 날씨가 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 활동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예요. 겨울보다 더운데 겨울은 춥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좀 나은데 그래서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건물 외에도 외부에 또 가든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데다 자기들. 그래서 그 장소로도 아이들 필드트립도 가고 그외 여러 가지 아이들 더위와 상관없이 그런 거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름에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에 보내도 이런 것들 다할수 있게끔 뭐 계곡에서 노는 것도 있는데 요건 야라 그 가든 쪽에 가면은 되게 얕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선생님들 관리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선생님 비율이 이제 보면은 원어민 구성 정도가 다른 유치원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아까 뭐 니콜라스 국제학교에 대한 위상을 말씀드렸는데 야라도 위상이 높아요. 지금 그 다낭에 있는 유치원들이 뭐 인터내셔널 유치원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영어로만 교육하는 학교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스 국제학교 APU, 싱가포르 국제학교. 근데 그 국제학교의 부설 유치원 같은 경우 영어 교육 이루어지는 유치원을 운영을 해요. 근데 나머지 이중언어 유치원들은요, 그냥 다 베트남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치원들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영어 교육을 좀 추가로 첨비해서 가르치는 거고. 그 외에 외부의 국제학교에 저기 있는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유치원이죠. 사설 유치원인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 유치원에 이름 붙여놓은 데 중에서 올리 영어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실적으로 야라 유치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유치원들은 다낭에 있는 모든 유치원들은요 이중언어 유치원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국적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베트남 학생들 구성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핀란드 유치원도 있고 일본 유치원도 있고 뭐 여기 몬테소리도 있고 뭐 빅토리아 유치원도 있는데 여기 가보면은 베트남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 그럴 때 보면은 애들이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베트남어를 써요. 근데 야라 같은 경우는 국적비가 18개 섞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도 영어를 쓰는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쉽게. 그 부분이 야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도 여기 사설 유치원들 중에서 야라를 따라올 데가 없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국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좀 국적비 좋고 시설 좋고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잘 관리하는 유치원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전역에 제가 딱 꼽아서 야라만한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카데믹한 걸 원한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는데 놀이식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 장점들을 지금 원한다라고 하면은 야라만한 유치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야라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샘플로 올려놓은 건데 브로셔 다 공유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정들은 그 이게 스쿨링이다 보니까 매주
다음 주 일정이 나와요. 금요일 날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퀴즈 노트 방에다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에도 공유를 같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은 이제 숙박 장소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소 똑같고, 요런 설명들도 다 똑같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다낭 캠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다낭 캠프만 한 시간 했죠. 나트랑은 좀 짧게 할게요. 나트랑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여행 관광 그런 것들은 다뭐 개인적으로 알아보세요. 그것까지 붙여버리면은 한 시간씩 못해요. 그래서 나트랑 같은 경우는 일단 베트남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그 다낭이 한 120만, 130만 정도 되는 도시고, 큰그 베트남에서 강역 도시에 속해 있고, 나트랑 같은 경우 50만 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예요. 그래도 있을 건다 있고, 여기에 해변 쪽으로 빌딩 쫙 있어가지고 뭔가 그 한국의 형대 같은 느낌. 다낭 같은 경우는 워낙 해변이 50km 정도로 굉장히 길어가지고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해운대 같은 느낌보다는 다낭 같은 느낌,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의 해운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해변 쪽에 요 도로가 있고 해변이 쫙 있는데, 해변 길이는 아마 해운대보다 더길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가 5km 정도 돼요. 근데 5km 정도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케비치 다낭이 아니 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변에 가면 느낌도 달라요. 근데 이제 나트랑을 가시려는 분들, 여행의 목적으로 이제 가신다라고 하면 다낭은 컨텐츠가 되게 다양해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러니까 어머님들 모시고 가기 되게 좋은 데가 다낭이에요. 나트랑보다는. 나트랑 같은 경우는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다와 관련된 것들 컨텐츠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낭보다는 나트랑이 좀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봐도 물이 나트랑이 훨씬 깨끗해요. 훨씬 조금 깨끗해요. 그리고 산호라든지 열대어 같은 것들을 스노클링하면서 볼수 있는 장소가, 스노클링은 다낭도 있고 나트랑도 있는데 다낭에서 물고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산호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근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도 잘 지정돼 있고 물고기들도 많고 해가지고 실제로 뭐 필리핀의 세부라든지 많이 가보셨죠? 또 이제 그 태국의 푸켓 정도, 그 정도의 물 퀄리티가 나오고 그 정도의 산호와 물고기를 볼수 있는 데가 베트남에서는 나트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랑을 이제 오시려는 분들이, 또 여름하고는 잘 맞긴 한데, 여름 컨셉하고 이제 바다, 이게 여름 휴양지에 그 물과 좀 맞으니까요. 또 그런 컨셉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트랑을 오시면 되는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그 시 중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멜리아빈펄 호텔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멜리아빈펄 호텔은 더 놀라운 게 평점이 무려 4.9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9가 나오는 호텔이 있어요. 예, 이게 멜리아 호텔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나온다는데, 이 그릇은 예. 뭐야?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뭐 되게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9대 구글맵 찾아보시면 4.9도 나와요. 네, 그리고 4.9 나오죠. 5점 만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하나는 해변에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텔 나와서 해변까지 걸어가려면은 구글맵으로 한 7분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나트랑 해변의 거의 센터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면 되고요.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고, 근데 이게 단점인데 나머지가 다 장점이에요. 어떤 게 좋냐? 일단 기본적으로 호텔 주변이 되게 조용해요. 조용하고 적막하고, 뭐 조용하면 심심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은 10분 안에 여러 편의시설들이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 나트랑 가면은 뭐 맛집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뭐 살고 할때 대부분 다 여기를 가세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나이트마켓도 여기 있고, 야시장도. 근데 그 호텔이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다 10분 거리에요, 걸어서.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롯데마트도 있어요. 나트랑은 롯데마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새로 생긴 롯데마트가 한국 사람들 기준에 딱 맞는 롯데마트에,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 좋고, 그래서 여기가 가까워서 어머님들이 쇼핑하러 여기를 많이 가세요. 도보로도 갈수 있는데 여름엔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 차량도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표 보시고서는 가셔도 되고, 뭐 여기에 또 가면은 뭐 스타벅스도 있고 시설 굉장히 잘돼 있고요. 또요 호텔 건물에 여기 4층까지가 쇼핑몰이에요. 근데 쇼핑몰이 다 입점되진 않았는데 여기 큰 대형 그 슈퍼마켓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 또 여기 옷마사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특이사항인데, 어머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오셔가지고, 여기 마사지 가려고 이 호텔을 숙박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여기도 마사지 평점이 4.9로 말도 안 되는 평점이 나오는 그 마사지가 바로 옆에 있고, 이 온마사 같은 경우는 또 여행사 거래를 안 하는데, 저희 그 캠프 가족들한테는 5% 정도 또 할인을 해줘요. 유일하게. 여기 여행 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그 숙소에서 지금 학교까지 거리는 저희가 항상 15분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학교는 여기 깨끗한 빌리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요 빌리지 안에 요 건물 두 개, 학교, 초등학교, 요 뒤쪽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농구장과 여기가 그 그릴막 운동장이 이렇게 세팅돼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유치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국적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체험형 프로그램 캠프를 참가하려고 국제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빌리지 안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여기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되게 조용한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호텔에서 여기까지는 15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뭐냐면은, 예, 공항에서 여기 저희가 어드벤처 캠프하는 장소까지 차편으로 5분 떨어져 있어요. 그 이건 장점이에요. 공항 내리자마자. 근데 단점은 여기 리조트에서 시내까지, 나트랑 시내까지의 거리가 30, 40분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 그래서 저희가 이 불편사항들을 극복해 드리려고 셔틀 차량을, 리조트도 셔틀 차량이 시내로 가는 게 있는데, 그 별도로 저희 캠프팀에서도 셔틀 차량 운행을 해요. 오전 오후로 해서 그거 타고 시내 나가서 일부 오실 수 있게끔 서비스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몰입형 캠프라고 해서 학교를 가지도 않고 그냥 캠프 안에서 여기 강의실도 만들어 놓고 강의 공부하고, 수영장 여기 위쪽에 아래쪽 이용하고, 저희 캠프 팀들은 다 여기 수영장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방은 다 이쪽에 바다가 보이는 방들을 배정을 해요. 그리고 앞에 뭐 프라이빗이 있고 뭐 유스풀이 있고 이런 형태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고, 이 뒤쪽으로는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마사지샵이라 이런 게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입점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조금 썰렁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있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도 일부는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대 배달 같은 경우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낭에서 그 멜리아 호텔에서 캠프를 또 하잖아요, 숙박으로. 거기에서 중심 잡아서 여기에 또 식사 필요하신 분들은 배달 해주는 형태로 한 번에 모아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드벤처 캠프가 진행된다. 학교를 가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서 다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저 케이시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고 호텔은 멜리어 빈펄 호텔, 엠파이어 호텔을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셔를 좀 보여드리면은, 뭐 내용 드렸던 거에 거의 반복적인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좀다 넘길게요. 그럼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예, 보시면 이렇게 있고. 예. 이건 다 반복적인 거니까 넘겨드리고, 이제 뭐 학교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트랑의 관광지들, 또 접근성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나트랑 케시국제학교는 캠브리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니콜라스 국제학교보다는 위상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 학교의 위상은 높진 않아도 좋은 거는 국적비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국제학교는 이제 요즘에 이상이 많이 올라가고, 한국 아이들 교민들이 이제 교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국적이 조금 있긴 한데 퍼센테이지 봤을 때 낮은 편이고, 근데 요그 케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위상은 높진 않지만은, 실제로 이제 국제학교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캠브리지 과정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이 학교의 국적비가 되게 좋다라는 거, 아까 333 생각하시면 돼요. 30% 정도 베트남 학생, 30% 한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30% 정도는 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네, 그래서 국적이 이제 다양하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영어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캠프를 스팀 캠프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 스팀 수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 필드트립하고 들어가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필드트립은 매주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주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 KC국제학교가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정규 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니콜라스 국제학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부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그 니콜라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선생님들 수업들도 많아요. 근데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죠. 근데 KC 국제학교는 모든 수업이 다 원어민 수업이에요. 여기 국제학교 수업이.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이고 또 나중에 캠프 때도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수업한다는 부분이 강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 테스트는 똑같이 니콜라스 국제학교처럼 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표를 보면은 아침에 가서 보면은 뭐 어드벤처 클래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드벤처 클래스 영어라고 ESL 안써 있어요. 뭐 스피킹도 안써 있고 그냥 아이들이 스팀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도 이게 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아트 수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체육 수업 있고 이렇게 뭐 스탱 타임 쉬는 시간 있고 또 이게 마지막에 또 크래프트 시간 있고 픽업 시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루 온종일 국제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뭔가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는 게이 캠프의 모습이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키즈캐슬 요 유치원 같은 경우 야라하고 똑같이 그냥 스쿨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라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야라 같은 경우는 첫날 제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반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KC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KC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그냥 레벨 테스트 없이 나이에 맞춰 반배정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좀더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좀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야라가 그렇다고 해도 영어 노출된 아이들한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KC 프로그램 유치원을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요 유치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은 노식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 저희 상주 직원이 있어요. 그 영어와 한국어가 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베트남 직원인데 유치원에도 2명 상주하고 있으니까 요 상주 직원들이 아이들 돌보고 케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언어 소통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활용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좀더 노출된 아이들한테 유리한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리고 숙소는 멜리아 빅펄 엠파이어를 쓰고 기본 딜럭스 룸은 똑같이 다낭하고 똑같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서비스되는 부분이 좀 다른 게 나트랑 같은 경우는 캠프팀 참여를 하면은 방에 이제 인덕션이 있는데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빨래 숫자도 하루에 6벌로 그리고 투베드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벌을 빨래를 해드리고 거기다가 156리터짜리 냉동도 되는 냉장고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 같은 거 보관하고 음식 같은 거 해드시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장소가 있고요. 또 어머님들 프로그램도 다낭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다낭과 나트랑 교육 프로그램과 뭐 전체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 나트랑은 되게 짧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 좀 있으시면은 제가 저기 어드벤처 프로그램 말씀 안 드렸네.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영상 자료도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 어드벤처 프로그램도 저희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숙소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소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영국식 영어 캠프다. 영국에서 그 커리큘럼을 캠프 프로 커리큘럼을 적용을 할때 항상 수요일 날은 이렇게 필드트립 프로그램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도 똑같이 영국식 교육 프로그램 캠프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교육적인 부분은 뭐 오전에 영어 수업하고 그리고 어드벤처 클래스 있고 나이트 프로그램 있고 영어와 그 스팀 수업과 그리고 나이트 프로그램을 섞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리고 거기다가 프리미엄 액티비티도 넣어놨다. 이 부분이 어드벤처 프로그램으로 다낭에 있는 어드벤처 프로그램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다낭은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거고 나트랑은 리조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도 공유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장단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갈라디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특징이고 앨범은 다 드립니다. 모든 캠프 참가자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 채팅창 보고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뭐 지금 다 충분히 됐나요? 질문은 없고 뭐 다른 얘기만 있으시네요. 네. 저희 스텝 중에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이사님 한번 초대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이사님 계신가요? 돌아와 계신가요? 지금? 제가 먼저 공유를 빼고요. 공유 죽이고. 실장님, 저기 이사님 들어와 계시면은 뭐 캠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거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가요? 네, 답변이 없으시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이사님 스태프들이 일정이 생겨서 외부에 지금 나가셨어요. 그러면은 뭐 질문 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고 또 저희가 뭐 개인톡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전화 상담도 드리고 하니까 뭐 그때 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다 해소가 됐는지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은 이제 인원이라든지 룸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비용이 좀 변동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1시간 2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오늘 뭐 다낭 나트랑 가족영어 캠프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할게요. 뭐 궁금 사항 없으신가요? 마치는 거 오케이 하시면 누구 한 명이라도 하면 제가 클로즈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잠깐만요. 뭐가 있죠? 19년생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레벨 테스트 보고 반배정되니까 상관없고요. 지금 올때 아이들 걱정할 나이대가 21년생. 그래서 저희가 21년 6월생까지 아이들 받고 있는데 6월생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더 체크를 해요. 저희가 아이들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21년 6월생을 넘어가면 너무 어리잖아요. 적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근데 19년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보고 아이들 오면은 유치부 같은 경우는 못해서 3일 안에는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엄마하고 헤어지고 유치원 가는 막 울고 그러는 애들이 하루 되면은 몇명 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한명 남고 그리고 이제 3일자로 수요일 되면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 좀 자유로워지시더라고요. 모든 어머님들이 3일을 겪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캠프 참가한 어머님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되게 좋고요. 유치원도 피드백이 좋아서 재참가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캠프를 참가할 때 방향은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아카데믹한 그 유치부 스쿨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갔다 와서 애들 뭐 파닉스 더 공부시키고 단기 넘어가야 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와서 교육적인 만족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캠프로 올 때는 어머님들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편해지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부적의 아이들과 생활하고 공부를 놀이식 공부를 하면서 뭐좀좀 즐기다 올수 있게 그냥 하는 캠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과 다른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네. 아이가 어린 경우에도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네. 저요. 그 나이가 아이들이 좀 큰데도 저번에 그런 가족도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자폐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큰애좀 돌봐주고 작은 아이는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위에서 볼까요? 실 야아에 대한 설명 이제 궁금하신 게 제일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적응은 거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다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힘들어하고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진짜 와서도 적응이 안될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유치원 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베트남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적응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정도인데, 보통 3일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낮잠 시간은 베트남 모든 유치원에는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유치원은 국적비가 좋은 국제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을 재우지는 않고 실제로 잠자는 아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자고요. 나머지 국적 아이들은 그 나라 자체가 낮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노는 시간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마 오셨다가 같이 빠지는 거 가능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다 해드리고 왕복으로 픽업 다 해드리고 또 필요할 때또 유치원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차량 준비해서 또 픽업해드리고 다 해드려요. 캠프 교육비는 지금 2주를 오게 되면은 지금 다낭 같은 경우 2,600불로 돼 있고 제가 얼리버드로 이번 달 말까지 100불 할인 들어가서 2,500불로 돼 있고요. 나트랑 같은 경우는 2,500불로 돼 있고 별도 얼리버드는 없어요. 개인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놀이식 프로그램이 좀 갖춰져 있는 그 유치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머니들 그뭐 언어 소통부터 막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 상주 직원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국어와 영어가 되는 상주 직원이 있고 요번에 또 대만 아이들도 유치부도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또 쓰는 대만어를 쓰는 또 스태프도 같이 유치원에 상주할 거예요. 그 상주 직원들이 수업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소통의 문제나 그런 것들, 애들 막 울거나 그러면 다 봐주고, 다 케어해주고 해요.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단톡방에 있는데, 그거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보내드리는데, 단톡방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머님들 나가지 않고, 작년 겨울부터 단톡방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있는데, 일부 어머님들은 나갔는데, 단톡방이 깨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의 한반 정도? 보통 사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단 베트남은 뭐 우리나라 요즘에 야채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야채가 기본적으로 싼 나라예요. 그래서 엄청 싸요. 고기는 우리나라 비슷하고 그 해산물은 오히려 한국이 더 싸긴 한데 요즘에 한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것도 보면 또 베트남이 더싼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리고 나가서 뭐 식사나 그런 것들은 식사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한국보다 저렴하고 한국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한국에서 한국 식당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베트남이 더 비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베트남 한국 식당이 한국에 있는 한국 식당보다 더싼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실까요? 다 해소가 됐나요? 네, 좀 많이 좀 해소가 되신 것 같네요. 또 개인적인 또 궁금사항들 있으시면은 또 개별로 또 카톡 주시거나 또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상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다낭 나트랑 가족영어 캠프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또 집중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낭과 나트랑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